너무 많은 분들에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개는 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구본준입니다. 먼 길에서 오셔서 제가 천안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온 DS5 SKL입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그 우리 회장님 그 짝꿍을 잘라내고 제가 짝꿍이 됐는데 그 척진법을 써가지고 도저히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 조만간에 사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했겠어요.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예.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영동입니다. 저는 DS3 PPP고요. 그저께 조금 몸을 너무 후사시켰더니 지금 건든 것도 조금 불편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충청지역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에 또 새로운 어떤 게 또 일을 맡아서 하실 분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좋은 분이 또 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인에서 살고 있는 에첼드 GLQ입니다. 자주는 절대 못 나가는데 건강상 이유로 이렇게 소타에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많이 참석 여러 군데 돌아다니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가는 않습니다. 많이 좀 저기 나오면은 콜도 좀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온 DS4 HLT 인사드립니다. 이름은 정예준이라고 합니다. 해물 한지는 4년 차고요. 소타 활동한 지는 3년 차. 엊그제 15일로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청은 소타 모임한데 처음 그 광주 대동산 갈때 한번 가고 광주를 벗어난 승산은 처음입니다. 자주 시간이 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분들과 너무 만나서 반갑고 감사드리고 소타 활동도 제가 하루하는 돈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사인을 제가 받아줬는데 있어서 조금 연수가 좀 부족해가지고 바로 받아오지 못해서 제 콜 혹시 받아주신 분 계시면 천천히 해주면 제가 기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HL2 골프 펭고 엑스레이 GTX입니다. 저는 화성에서 왔고요. 이름은 정영철입니다. 여러 OM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속열차인가요? 고속열차 생기기 전에 제가 먼저 콧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DS2YJ다이 이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강원도 도대표를 맡고 있지만은 유의미하게 이제 저 혼자 이제 활동하는 상황이 됐지만 아무튼 오늘 꽃한 모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는 DS4 PMN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여기 한번 올라오려다 눈이 저 중턱쯤부터 얼어붙었는데 차가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 요렇게 제대로 돌아서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억울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왔던 기억이 작년 12월 29일입니다. 반갑습니다. DS4 PZ입니다. 광주에서 왔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축제 모임에 오셔가지고 또 얼굴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늘 안전사항 하시고 또 오가는 길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 콜사인은 호텔 빅타 유니폼이었습니다. 우리 아마추어에서 쓰는 HF, VHF, UHF 다 들어있습니다. 제 이름은 지리산 할 때 지, 일출할 때 일, 성공할 때 성입니다. 지일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살고 있고요. 소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초창기 우리 FY 국장님하고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소타를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적자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종종 오늘 어느 녀석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6K2FJJ 경기도 양주시에서 왔습니다. 기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여러 여러분들이 같이 계셔서 소타가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왔습니다. DS2 브라보 오스카 포스트로 DS2 BOF입니다. 이름은 방치일정입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S4HM입니다. 광주에서 왔고요. 잊어볼만 하면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잊을만 하면 만나 뵙고 해서 이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원회에서 뵐 때 즐거움이 여기서 뵈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늘 또 건강한 모습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원회에서도 또 오프라인에서도 즐겁고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산에서 온 DS3NII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추어 입문한 지 한 20년 됐는데 소타는 우연한 작년 이 자리에서 소타를 알게 돼서 입문하게 돼서 딱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빅곡을 광주에서 이렇게 오늘 여기 충청 모임을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원래 옛날 어른들이 말씀이 간다 간다 하면서 셋 낳고 갔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셋 낳고 둘 낳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디스3 PIC 조광희라 합니다. 산에는 잘 안 다녔는데요. 소타 모임 따라다녀가지고 모임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DS3 NID입니다. 이렇게 또 홍성사라는 게 몇 번 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소타에 가입해가지고 처음 소타에 가입해서 시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 만나서 막 반갑고 아직은 이제 아직 산에 가서 아직은 귀신을 안 하고 있는데 시각자는 현재 집에서 거치하고 이렇게 아마 회장님하고 7명에서 한번 내가 할 것 같은데 5-3 정도 들어온 것 같았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마이크 잡으면 좀 몰라도 좀 가르쳐 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S3FIA 정영만입니다. 대구 다음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작년에 대구 최정산에서 할 때 26명이 왔어요. 오늘 그 두 번째로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에서 저랑 같이 4년간 이렇게 또 소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HVA님, 일정호님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신임 총무님 HO 손영준 노인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저 깃발, 새로운 깃발. 지난달에 대전에서 유영진 모임에서 저런 크기로 사이즈를 줄이고 또 저 패치로 돼 있는 호출보호 패치 명찰 이런 거며 오늘 여기 이거 천막 또 앰프 저 지금 이 깃발하고 명찰은요 서울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오늘 새벽 3시 반에 제가 퀵으로 받았어요. 잠도 못 자고 전화가 세 번이나 왔어요 그분한테도. 어쨌든 고생을 제일 많이 해주신 우리 총무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소타는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나라 소타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먼 저리 또 먼 자리 먼 거리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마이크만 잡으면 오래 떠드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DS3DEZ입니다. 지금 한남대에서 사회복지 겸임교수로 20년 넘게 하고 있고요. 제가 행을 한 지는 96년도에 시작했는데 소타는 이번 달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진까지 하면 제가 두 번째 오는 겁니다. 그 FIA 과정이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 뵙고 제가 취미로 하는 또 다른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자주 따라다니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담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총무로 이렇게 임무를 맡게 됐는데 앞으로 여러 지역장과 회장님 보좌해서 한국소타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 24년 1호 DS3 PB젤 구본준 이 회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하게 산정상 교신을 하여 한국소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를 표창합니다. 2024년 4월 27일 한국 상정상 교신클럽 회장 DS5 SGS 김지호 대도. 다음 간략하게 지금 회비 결산을 4월달 걸 했습니다. 4월달 걸 했는데 내용은 이따가 이제 줄 테니까 3, 4월 걸을 한 걸 가지고 지금 제가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3, 4월 회비 결산이 있으니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비는 384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서 한 50만원 정도 아직 명찰값이 아직 결제가 안 됐습니다. 그 빠지고 나머지 기타 내용들을 이따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려주시면 많은 의견들 이렇게 주시면은 참고해서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던 건데 저는 쓰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박스가 그렇지 같은 모델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DS2 FJ 오님께서 시스케이트 FJ 오님께서 배터리백 두 개. 오. 배터리백 두 개. 리튬 폴리머입니다. 두 개 주고. SKS 회장님께서 방금 모시 다양도 공부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HMU님께서 7메가 모노. 번호도 했어? 지금 번호는 꽝은 없습니다. 오. 꽝은 없으니까. 아싸. 빨리 뽑으면 좋은 거야. 나는 아이스박스가 방금 또 추가돼가지고. 오. 예? 잠시만요. 어떻게 아이스박스? 뭐 이렇게 큰 거? 아니 안에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들었어요? 아 먹고 나서 요것만. 아, 네, 그만 들었다 가네. 아, 뭐 들었어요? 달라세요. 그건 제 거예요. 달라세요. 어? 제 거라고. 종이 다르잖아. 예? 실내 거는 제 거라고. 실내가 모노요? 네. 그거 OBT입니까? 아, 몰라. 지금 한 분씩 나와가지고 야외 운영하신 이거 여기 예, USB입니다. 양보는 배우느냐고 뽑으러 가셨다. 아 우리 또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 되겠네. 배터리 쉬는 건 없다던데. 배터리 18번 18번 욕하지 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간다고 자리를 아이고 원래는 노는데 뭐 네 한번 뽑았어요.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2월까지는 그냥 놀잖아요. 자 11번 거의 벌드는 잘 있네. 아침에 맞지? 우리 벌드는 잘 있어. 아침에 좋아. 좋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오해는 저 지리산하고
인천 성도하고. 네. 핸디로. 둘 다 핸디로. 폭스 양키 알파 FYA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천안의 흑성산 높이 얼마인지 몰라도 많이 높진 않을 것 같은데 한 4,500m 됐고. 예, 그래요. 그 하여튼 저녁이라서 쌀쌀할 텐데 감기 안 들게 겨울 잠바를 입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또 나중에 개인 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60 FM 여기는 HL2 알파 파파 유니폼이었습니다. 73. 네, 여기는 탱고 제로원이고요. 반갑습니다. 670 FM DX3LXY 페이저 오바. 조용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0 FM DX3LXY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